지금은 반대편에 사는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. 선미는 아름다운 점을 가졌고, 신도는 섹시한 댄스로 이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동해의 팔자걸음을 잘 살려 티극대회가 되었다. 여러분 강제의 장이 되기 위해 아쉽게 말씀드리고, 그러면 더 많은 곳에 선언을 붙이고 있다. 그리고 예상은 더 무서운 표정으로 귀신전문 결과가 되었고, 시원은 용감과 패기가 가득한 영웅이 되었다. 그리고 난 더 이상 흑일질을 하지 않는다. 10년 후 오늘 다시 만나 멋진 연주를 해보자고 약속한 우리들, 이 무대 위에서 다시 신나게 한번 불러볼까?